지금은 어디 보자. 덩그리 좀 하다 갈 건데요. 지금 26렙이에요. 초반부를 안 올렸는데, 제가 아직 개초보라. 깨기는커녕 켜낙 뭐 이런 건 안 하겠지만 깨기는커녕 한참 남아서 진짜 한참 많이 남아서 여기부터 봐도 여러분들이 크게 문제 없으실 겁니다. 진행하면서 마을을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그것도 이 친구를 구하면 아 이 어르신을 구하면은 아이템 하나 주고요. 이렇게 아이템을 바꿔 낄 수 있어요. 필로 바꿀 수 있고. 부메랑 있다. 부메랑 사가자. 부메랑이 좋더라고요, 저는. 이것도 좋은데? 이것도 좋고. 다 사야지. 이거는 이제 골드 획득 증가. 이거는 뭐 원거리 공격. 이렇게 쓰려고 갖고 왔고요. 돈은 뭐 좀 남겨갖고 안에 가서 음식을 먹는다든가 합시다. 저도 잘 못해요, 사실은. 뿅뿅, 뿅뿅. 따당, 따당, 따당. 좋구요. 자석. 자석은 템을 끌고 당기는 효과가 있던데. 스페이스는 점프. 재단도 제가 얻은 건데, 이게 8층 가면 얻을 수 있는데, 이렇게. 받치면은 좋은 템을 준대요. 사실 근데 저는 잘 못해가지고. 잘 못해가지고. 원거리 아이템 말고는 잘 못 쓰거든요. 여긴 여러 마리 나오고. 부메랑이 참 좋아요. 광학 공격도 되고. 돌아오면서 데미지를 주고. 이게 지형을 또 무시해가지고 저 같은 초보자들이 쓰기 참 좋은 템이더라고요. 미늘차. 이거는 여기서 이거를 팔면 돈 많이 주니까 팔아놓고 음식을 찾으러 가야 되는데. 저 돌 지나는 애가 너무 싫더라. 상자. 템이 왜 이렇게 잘 나오지? 세 피를 먹으면 좋대요. 근데 저는 회피를 먹으면 마지막 네임드까지 볼 수가 있대요. 근데 저는 아직 끝까지 못 가봤어요. 12탄을 한번 가보고 싶거든요. 근데 12탄까지는 12층까지는 별로 안 좋대요, 회피가. 그래서 회피를 빼고. 위력과 크리티컬을 올리는 형태로 가보겠습니다. 원거리 공격이니까 잘 안 맞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아이고. 뭐가 나왔네 저기. 이게 장점이 한 방에 죽어요. 돌아오 아이고 잘못했다. 돌아오면서 데미지 주기도 하고 한번 쏴두면 아이고 잡았네. 제 위치에 상관없이 제가 조절할 필요 없이 일단 날아가고 데미지를 주고 전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까 그걸 좀 이용해 보게요. 아이고 계속 맞는 거 봐라. 얏얏. 이걸 받아서 쓸 수가 있어요. 받으면은 이렇게 일찍 받으면 아이고 일찍 받으면 이렇게 한번 다시 던질 수 있는 이제 쿨타운이 좀 짧아진다고 생각해요.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이걸 활용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저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거 깨면 그래도 돈 같은 거 나오니까 깨면 좋다 그러는데 사실 귀찮아. 2층 체력 채우고
전투 일어날 거예요. 아마. 내려가고. 저게 멈칫거리면은 아이고. 멈칫거리면은 돌진한다는 신호더라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처음 할 때는 저런 거 다 맞았었거든요. 지금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아, 화살 맞았다. 화살을 눈먼 화살에 맞아버렸네. 여기 있네요. 신경 안 써도 돼. 저렇게 한 번 딱 긁히면은 그때부터는 때리지 않아도 되니까 너무 장점이 있는 것 같아. 달래놓고 피하고. 안 죽었네. 아이고 갔다 달려가서 맞았다. 아래 있는 애들 이렇게 편하게 원거리 무게 장점인 것 같아. 왜 안 맞지? 물론 못 맞추면 의미가 없지만 음식이네요. 역시 위력과 크리티컬 위주로. 크리티컬은 지금 못 먹어요. 이게 포만감이 이제 방을 가면 이렇게 줄어들어요. 전투가 일어나면 아이고 실수했다. 아팠다. 내가 설명을 하면서 게임을 하는 게 맞는 건가? 아. 포만감이 전투를 끝내고 나면 또 줄어들고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1탄 깰 수 있는 거 맞나? 에임이 힐이 하나쯤 나오지 않을까요? 어 야, 나왔다. 이게 이제 빨간색이 힐이고. 어 두 개 나왔다. 이제 곧 다음 층일 것 같은데. 이제 더 이상 안 맞으면 깰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좋아. 아 보세요 이거 관통이 있으니까. 어? 쌍부메랑이다. 쌍부메랑을 쓸게요 이제. 이게 이렇게 이게 돼요. 두 개가 다 같이 쓸 수 있어. 이렇게 좋은데 이런 거? 어? 혈석이다. 혈석이 체력 채워주는 효과가 있어서 돈은 웬만큼 있으니까 혈석으로 바꾸고. 저는 곧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다 바치겠습니다. 마이더스도 바칠 거예요. 어차피 골드보다 중요한 거는 저거 채우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자 여기 몹이 나오거든요. 게이드. 어? 뭐야 이거? 이거 안 먹을게요 일단. 어? 이게 마지막 방인가? 좀 남았죠? 전투는? 쌍당무 광기해보죠. 이거 삽시다. 골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뭐 걸렸네. 날리고 돌아오고. 보이시죠? 이게 무기를 거의 두 개 쓰는 거랑 다름없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부메랑 두 개 진짜 좋더라고요. 딴 무기는 이제 같이 쓰기 좀 힘든데 이 무기만큼은 좀 같이 쓰기 좀 좋던데. 가서 음식 먹고 피40도 먹을 거예요. 크리티컬. 그래서 늦게 먹을 수 있고 이게 저장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3층 이제 벨리알이라는 애인데 제가 이제 얘는 잡아요. 혈석 빼야 되는데 참. 그렇게 혈석을 빼갖고 뭔가 할 게 없네 근데. 얘는 약간 왼쪽에서 스타트를 해가지고 점프로 피하고. 아. 다 맞았다. 억지로 움직이지 마시고. 이거 제가 해보니까 괜히 억지로 움직여서 아래 내려가. 괜히 다 맞게 돼 있어. 이거 움직이면 이거 피할 수 있는데 괜히
멍청한 짓 하다가 죽는다니까. 안 맞아도 되는 거 다 맞아. 이게 손이 쏘는 걸 보고 점프를 하면 피할 수 있고 그런 게 몇 가지 있던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난 일단 다 맞아. 너무 초보야. 아, 내가 소리 좀 작겠다. 잠깐만요. 소리 좀 키워드릴게요. 게임 소리가 좀 작겠다. 피하고. 사기 무기다. 사기 무기 역시. 초보자 전용 사기 무기. 대시 무적 안 찍었어요. 구매랑 저장하려고. 어쨌든 원거리 무기 말고는 답이 없더라고요. 저는 의상실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진짜. 아직 의상실을 못 들었어요, 제가. 위력이 지금 48이니까 넘어가고. 피하면서 날리기만 하면 다 잡을 수 있으니까 이게. 제가 아직 9층을 못 넘겼어요. 어우! 피했다. 피한 건가 마... 어쩌다가 마... 피해진 건가 모르겠는데 지금. 아, 너무 좋아, 부메랑. 덩그리든 로그라이크가 아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던그리드가 로그라이크고 아니고는 저 사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아서. 전 게임을 그렇게 철학적으로 즐기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거 이건 게임이 아니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이런 그 게임은 게임이 아니고 이런 건 게임이다 뭐 이런 게 진짜 게임이다 뭐 그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 편이에요. 그냥 재밌는 게 게임이다. 로그라이크의 장르가 얼마나 좁은지 넓은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건 던그리드를 깎아내리기 위한 시도 같아요. 딱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비슷하긴 한데 다르니까 괜히 던그리드의 이런 흥행을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이런 분들이 할 법한 얘기거든요, 사실 그건. 이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럼. 중요하지 않아. 어, 이거 좋다. 게임 재밌으면 됐지.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그걸 공유할 수 있으면 더 좋지, 그리고. 비슷한 계열의 그런 게 있잖아요. 롤은 게임이 아니다. 롤은 게임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도타가 진짜 AOS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롤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말이요? 그러면 조회수가 잘 나오잖아요. 그런 리뷰가 조회수가 잘 나오잖아. 빨리 쏴라. 쏴라. 안전하게. 시간 제한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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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고. 오, 뭐야.
피합시다. 안전하게 피합시다. 변그리드가 로그라이크의 특성을 못 살렸다. 이거 안 집겠습니다. 체력이 깎이니까. 이거는 그거는 조회수가 잘 나오기 위해서 그렇게 쓴 겁니다. 조회수가 잘 나오기 위해서 그렇게 쓴 거예요. 뭐야, 아무것도 없는데 나 여기 왜 왔어? 물론 의미있게 까시는 분들도 있어요. 의미있게 까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 이 친구 한번 꼬았네. 전그리드가 로그 레거시보다 재밌나? 저는 이게 로그라이크 장르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추천을 해드릴 수가 없네요. 저는 이 게임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처음 하는데 로그라이크 그런 것도 혹시 더 메탈 슬러그 같은 것도 포함되나? 메탈 슬러그도 재밌게 하긴 했었는데 쌍부메랑 너무 좋아. 세상에서 제일 좋아. 마이더스 반지 필요 없고 넘어갑시다. 하하, 여기 이렇게 모아놓고 일로 와있어. 그래, 거기 있어. 물론 이제 슬슬 이 부메랑의 데미지가 약해서 게임이 힘들어지는 타이밍이 오긴 할텐데 이제 6층인가? 다키스톤도 로그라이크죠. 피하면서 때릴 수가 없다. 입에 떴어. 피한 게 아니라 이베이드가 떴어. 오우 깬 거 같다. 아 좋다. 아휴 잡았다. 제가 이런저런 무기를 껴보는 거는 한번 기회가 되면 해볼게요. 진짜 회피 10%인데 엄청 잘 떴어요. 지금 진짜 말도 안 되게 떴어 지금. 늪지대 왔습니다. 이번에 한번 깨자. 보조무기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소드 갈아버릴까? 제가 이걸 마우스 클릭 속도로 못 따라가. 아! 망했다. 아이고 이거 독 데미지 엄청난데. 네 일단은 제가 혈석 반지가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어떻게든 이득을 취해봅시다. 그런 거는 제가 1회 클리어 한번 하고 그 다음 컨셉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은 이 앞에 있는 전투로 사실 하기가 힘들어요. 아 살려줘 제발. 그만 때려줘.
지금 스탯을 좀 볼까요? 크리티컬 크왁을 좀 올리는 것도 괜찮아 보이는데? 이 효율이 슬슬 크왁 같은 것도 올려도 왜냐면 제가 와우를 해서 아는데 저 피지컬 안 좋은 편이에요. 위력보다는 크리티컬 DP가 잘 나오려면 크왁 같은 것도 좀 올려줘야 돼. 구려요 저 피지컬. 그니까 예전에 롤 할 때는 그러니까 그런 지능형 플레이는 괜찮게 하는 편이었어요. 머리 쓰는 플레이를 좀 리신 같은 걸 했는데 피지컬로 하는 게 아니라 아이씨. 올라가면서 먹자. 약간 특이하게 플레이하는 형태로 약간 동선을 꼰다든가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는 걸 좋아해갖고 못 봤네. 눈도 안 좋아가지고 일로 가요. 일로 가야겠죠? 아래로 가고 아! 나한테 씨 아! 안 돼 맞다 씨. 오호라 저 친구는 뒤에서 때려야지 데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나마 아이고 아 이 친구야 거기서 때리면 어떡하니. 먼저 원거리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어 씨 에임 흔들리는 거 좀 봐. 한번 맞으니까 당황해갖고 에임 흔들렸어요 지금. 체력이다. 혈석 아니었으면 벌써 죽었다. 전투가 있는 것 같은데? 아 다음 층이구나. 다 한 번씩 돌았네요. 8층 다음 층이 왕이거든요. 그럼 저는 여기서 체력을 잘 유지를 해야 되고 먼저 피하고 뒤에서 이렇게 때리면은 데미지가 들어갔고 아니면 좀 힘들고 근접무기요? 아... 가라앉지. 저도 사실 남자의 근접무기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대신 이건 크리가 안 터지면 게임이 좀 힘들다. 아! 망했다. 잘 피하다. 이게 한번 못 피하면은 정신줄을 놓아갖고 그웬돌린 나도 근접무기로 깨보고 싶다. 가지고
크리티컬이 생각보다 낫네. 크리티컬도 올려야겠다. 이거. 오우 친구야 오지마. 박제라도 같이 들고 다녀야 되나? 데미지 주려면? 천천히 빨간.. 이게 맵이 보이죠? 맵이 보이니까 하나 처리할 수 있는 거 조금씩 맵을 좀 넓게 씁시다. 몰래몰래 하나씩 더 다가가면 어! 야! 뭐야! 야! 아! 아! 망했다. 리얼 망했다. 야! 여기서 어쩔 못해. 진짜 망했는데? 다음 층이 그건데?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음식점에서 원래는 체력을 채우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이 게임은 원래는 전투가 안 일어나나? 그럴 수도 있지. 근데 한 번만 채워야겠는데? 저는 지금 목표가 뭐냐면 깨는 거예요. 이거를 9층을 깨는 게 목표야 지금. 자잘한 데미지 많이 맞게 돼 있어 내가. 그래, 의상실 여는 게 맞아요. 제 목표예요 지금. 체력을 채우는 게 한 번쯤만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왜 아무것도 없나? 마검사요? 여기서 체력을 채웁시다. 크리티컬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 번만 10층 가보자. 10층인가? 광기의 부적, 철가버 뭐 이런 거. 위력 찍었어요, 위력. 아, 맞아. 피했다. 아, 아. 위에 봐. 아! 어렵다 이거. 못 피하겠다.